원산 복구.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일단 건물가 아이고, 좀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런 임차인들의, 우량 임차인들을 만나려면, 네, 오늘 컨디션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단주차를 꼭 써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그런 걸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이제 좀 그렇죠. 요즘 또 얘기를 하셔야죠. 트렌드거든요, 사실. 요즘 공유 오피스라든지 공유로 뭐 한다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전대차 동의서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래서 좀 추천하는 업종 같은 것도 뭐 있으신가요, 요즘? 추천하는 업종은 뭐 우리 뭐 대개 뭐 1층 같은 게 편의점. 좋죠. 예, 편의점 같은 거. 네, 예. 24시간 영업한다는 24시간. 장점이 있으니까. 건물에는 옛말에 있으면 풍수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많이 발을 디뎌야 된다고 해요. 그럼 대표님, 그 편의점이나 이런 패스트푸드점, 뭐 이렇게 좀 약간 우량 그 프랜차이즈들을 홍보, 임차 홍보할 때뭐 특별한 또뭐 홍보적인 전략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뭐 가장 뭐그 중요한 게 이제 그각 프랜차이즈 회사의 점포 개발팀들이 있는데 뭐 그쪽으로 이렇게 뭐 DM 또는 우편 뭐 어떤 뭐 전산 통화를 해서 뭔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 그 관리하시는 그런 프랜차이즈 많이 경우에 계시니까. 따라서는 이제 그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저희 회사 맡겼을 때 임대차 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 업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때그 재소전 화해라는 이제 문구를 넣지 않습니까? 소송의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 사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판결문으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특약을 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 재소전 화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권 대표님이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소전 화해를 이제 하는 거 있는데 사실 재소전 화해가 꽤 오래됐어요. 사실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재소전 화해는 어떤 임대인 측에서 그 유리한 측면이 많죠. 임대인 측에. 임대인 쪽에서. 그러니까 명도 등의 어떤 그런 절차가 없이 어떤 그 명도를 그 신속하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소전 화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소전 화해도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뭐 상권의 입지가 뭐 좋다라면야 뭐 들어오시는 어떤 임차인들이 재소전 화해를 갖다 승낙을 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건물에서는 재수준 화해를 갖다가 이제 그할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죠. 저 이제 요즘에 상가 임대차법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 그중에서 3기의 차임을 임대료를 못 내면 사실 임대인한테는 이제 그 명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3기의 차임에 대한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월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관리비도 그 거기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관리비 갖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요. 관리비에 이제 특약으로 이렇게 해서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증금에 원래는 명시 안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관리비가 밀리면은 일단은 뭐 보증금이란 게 대체적으로 평균 뭐어그 1년치에 해당되는 금액 월세에 그걸 이제 보증금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 그쵸. 연체를 하는데 관리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비싼 데 같은 경우는 뭐 월세에 상응한 어떤 관리비가 그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대에도 전기세나 많이 뭐 있습니다, 있기 지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그 명시를 특약으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월세에 그 관리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그 이제 2기 이상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은 원래 이제 2개월 이상 하면 단전단수 들어갑니다. 원래 이게 관리 회사에서는 예 관리에서는, 그리고 여타의 어떤 집합 건물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떤 그 건물들에서는 2기 이상 임차 그 연체를 했을 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제 집행이 이제 단전단수겠죠. 그러면요, 이제 그 통상 이제 건물은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네. 관리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비를 책정을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관리비는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자면은 임차인이 자기의 어떤 계약되어 있는 그 면적을 갖다가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공적 비용, 그 다음에 뭐 사적 임의, 사적 임의는 뭐 어떤 전용 공간에서 생기는 어떤 비용,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용 관리비, 네.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게 그 자기가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근데 그게 어차피 본인이 없으면 발생이 안 되는 비용이에요. 뭐 관리비란 게. 그런 비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관리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홍대의 상가주택이라든지 이런 네. 건물들이 보면은 꼬마 빌딩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네. 수도세가 제일 문제예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사실요. 네. 근데 이제 수도 관리비에 수도세를 포함, 수도세랑 뭐 기타 공용으로 쓰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비도 들어가겠고, 네. 네. 그 다음에 주기적인 청소를 이제 또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청소비도 네. 들어가고 하는데, 그 수도세를 층마다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한 곳에서 네. 이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층에 상가가 임대가 됐을 때, 뭐 또 음식점이 들어갔을 때는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일단 1층에서 임차인이 수도세를 다 내고, 나머지를 이제 위에 있는 층에다가 네. 다음 얼마치 청구를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례상 이렇게 하신 곳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요금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맞는 건지. 예. 수도요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나 우리 한국에 있는 건물들의 부분은 이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 이제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각 개별로 다 이제 네. 공급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전기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층마다 그 전기 근데 수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중소 빌딩 같은 경우에 이제 계량기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복도에 그것은 한전에서 설치한 계량기가 아니라 그냥 고메다 계량기라고 하죠, 우리가. 아, 고메다 계량기. 고메다 계량기라는데 그걸 이제 그 한전에서 이렇게 설치한 계량기가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분배를 위해서 설치한 계량기. 아. 그걸 우리가 고메다 계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계량기도 고메다 계량기라고 이제 통치하고, 네. 그 다음에 수도 계량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메다 계량기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고메다 계량기를 갖다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은 분배가 쉽죠. 근데, 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메다 계량기 설치할 수 없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층별로 업종에 따라서 이제 서로 협의해서. 협의하는 게 참 기준이 애매해요. 협의하는 게 좀 힘들죠. 예. 어떤 분은 뭐 나는 왜 내 똑같이 내야 되느냐. 저기는 예.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는 혼자서 하는데 예. 좀 덜 쓰는데. 그렇죠. 사실 금액 차이는 얼마 없어요. 뭐 몇만 원 나오는 건데. 예. 아, 이제 또 임차인들은 어쨌든 경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그런 거 되게 예. 민감하게 하시고, 건물주도 예. 되게 그런 거를 정리하는 게. 아, 정말 신경 쓰이죠. 예, 신경 쓰이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메다 계량기를 달아서, 그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죠? 그 비용. 고메다 계량기가 뭐, 권 대표님 잘 하셨습니다. 뭐 설비 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일당이 워낙 비싸서, 뭐 하나를 설치할 때는 비쌀지 모르겠지만은, 뭐, 5층이면은 뭐 5개, 6개를 한 번에 설치하니까. 건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걸 좀 설치해놓고, 그렇죠. 임차인들한테 좀 클리어하게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